지난 2014년 일본의 고래 포획 프로그램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계속되는 이러한 야비한 관행으로 국제사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15일 자연보호단체인 씨 셰퍼드 측은 죽은 밍크고래가 니신마루라는 포경선단함에 타고 있는 모습이 담긴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. 이 포경선박이 호주 남쪽 해안의 고래 보호구역을 통과하면서 이 고래를 발견하고서 죽인 것이 틀림없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숨기려는 기색이 없는 듯 했습니다. 왜냐하면 씨 셰퍼드 측의 헬리콥터가 니신마루의 갑판 위에 떡하니 누워있는 고래 시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. 그들의 모습이 들켰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서는 이 고래잡이 어선의 선원은 파란 방수포로 고래 시체 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. 작살 무기를 싣고 있는 배들이 니신마루의 뒤를 재빨리 뒤따랐으며 전 세계가 결코 알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그 치명적인 고래잡이 무기를 가렸습니다. 동물보호운동가들은 씨 셰퍼드 측에 일본의 과학연구를 위한 고래 학살 행위를 드러내려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. 불법 고래 포획을 발견하게 된 것은 일본의 신조 아베 수상이 시드니에서 호주의 말콤 턴불 수상을 만난 다음 날이었습니다. 이 고래 사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수행되고 있는 일본의 과학연구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일본 측에 남극 고래 사냥을 그만둘 것을 명령한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.